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 미움을 사는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국제 테러 단체들까지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경제 개방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자리하는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 삿대질을 하는 굉장히 예의 없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초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5년째 사는 외국인이라고 소개한 이 네티즌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보리스가 의제 내용을 확인하고 방역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 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동시에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장면이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방역 짱은 하나 둘 셋 하니까 보리스와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것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TBS 라디오에 나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수석에 따르면 이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성공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니 G7 정상회의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하자 존슨 총리가 정말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자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군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한국의 위상이 어떠한지 한눈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G7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본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다고 으스대는 일본 외교의 실패, 박근혜가 과거 위안부 합의 굴욕적 양보를 하게 된 것도 외교 무대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완강히 거부한 결과였다. 기사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 정권과 현재 일본 정권을 비교하면서 바보 같은 자존심이 오히려 자국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비난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여론도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또다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G7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썼던 마스크가 한국 제품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상들이 착용한 마스크는 국내 기업 톱텍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톱텍 관계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에어킨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톱텍이 G7 정상회의에 마스크를 협찬한 것은 아니고 에어킨 수입 판매업자들이 G7 정상회의 때 마스크를 공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에어킨이 지난해 하반기 유럽 공동체 마크 인증인 CE 인증을 얻어냈고 이후 마스크가 유럽에 많이 수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에도 보도됐고 재미있는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 본 적도 없는데 있다고 해도 절대 안 산다.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산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산으로 팔리는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 가짜 제품입니다. 일본 구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산 마스크는 일본에서도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로 인해서 긴장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인 수십 명의 여권을 불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교민 31명을 격리시설로 안내하면서 기록 작성에 필요하다며 이들 여권을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우리 교민 여권을 걷어간 지 수일이 지나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그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중국 당국자의 실수로 여권을 모두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통해 현지 당국에 항의했고 중국 측은 여권 소각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교민들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여권을 소각해놓고 교민들에게 아무런 말조차 안 한 것도 황당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측 직원의 실수로 여권이 소각된 것인가 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한국 여권입니다. 사라진 여권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면 교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0%가 중국을 경쟁자 또는 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90%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막을 계획을 세웠고 재미있게도 중국과 함께 일본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G7 중국 1대1로에 맞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합의. G7 1대1로 대항책 중국의 타격일까? 기사의 제목을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 용토 확대 구상인 1대1로에 맞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 투자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담대하고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B3W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수요를 돕기 위해 G7 국가와 생각이 같은 국가들이 민간과 손잡고 중저소득 국가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을 포괄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중국이 1대1로를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규모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진행 중인 1대1로의 전체 규모는 21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40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배 규모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1대1로는 150년 동안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150년 동안의 예산이 21조 달러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는 파산을 맞고 있고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B3W 프로젝트 역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1대1로 대항책 중국의 타격일까? 대아프리카 중국 부채는 겨우 20%. 기사는 아프리카 국가의 중국 부채는 20%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이 아프리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미국 주도 B3W 프로젝트에서 누가 돈을 내냐는 질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호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은 누가 내는지에 대해 코널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질문을 받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 라며 달아났다. 그러나 성명서가 발부된 이틀 뒤인 6월 15일 블룸버그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364억 달러 구입했다고 폭로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3분의 1 정도는 내게 할 작정일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구입한 것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인 듯하다. 주도 면밀하게 계산되고 있다. 투입되는 것은 우리 일본인의 혈세다.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이 중국 경제를 거대화시킨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